자, 우리 함도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수위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도 춥고 해서 김치 썰어 넣고 수제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제비. 김치 수제비. 자, 한쪽에서는 우리 아들이 모니터 설치를 하고 있는데 오늘 투자가 좀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거의 200만 원. 어이구, 200만 원. 오메. 수제비, 산골 수제비. 그것도 어디서 묶어, 네가 설치한 다음에는 묶어야 되겠다, 똘똘. 그래야 저 위에 걸어야지, 뭐. 걸고 쳐서 되나? 되십니까? 그러면은. 여기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하나는 이거 선 움직이는 중에 이게 꼽혀 있으면은 대본 박살. 그러니까 반드시 이 케이블을 해제를 하고 케이블을 이렇게 막 옮기든 하셔야 돼요. 아, 옮길 때 주의합니다. 단자가 박살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원 버튼이 여기 이쪽 뒤쪽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어요. 동그란 거. 이걸 한번 누르면 켜지고 한번 누르면 두 번 누르면 꺼져요. 이게 전원이고. 이것도 뒤로 가야 되는데. 짤래? 아니, 지금 여기 이러고 있죠. 아니, 근데 어쨌든 이게 뒤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그지? 이런 식으로. 꼭 뒤로 갈 필요는. 아, 앞에 있으면 안 되지, 그걸 쳐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네. 이렇게. 네. 아니면 이것도 매달아도 되겠다, 이렇게. 그지? 이거는 내려도 돼. 무슨 거? 그 지금 들고 계신 건 내려도 돼. 그 걸지 말고 이렇게 네, 그냥 바닥에 이 전원 공급이라서 올라가 있을 필요 아 이제 그럼 뺐고 들어가 이 노래 안에서 하려면 요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작동시키면 되네 여기로 뭐 자막 뭐 이런 거 다 나와 얘하고 연결되겠지 영상은 그지? 지금 보시면은 여기 나오는 화면이랑 똑같이 나오고 똑같이 나오고 아, 이걸 작동시키면 여기서 같이 움직이나? 여기서 바뀌면 여기서 바뀌겠지. 이걸 그냥 보여주는 장면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출력이고, 아, 여기가 그냥 입력이고, 여기가 출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움직이니까 이것만 조절하면 되네. 네. 오케이. 자, 시청자 여러분, 이 되깨비가, 한번 앞으로 좀, 재밌게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오늘 요 모니터도 하나 사고, 이 노래방 기계도, 설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얼마 안 가는 줄 알았더니, 이 스피커라든가, 이런 게 전부 별매기 때문에, 지출이 아주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유튜브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설치해 놓고, 조금 이따 저녁 실방할 때 한번 활용을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자 유튜브를 하려면은 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요게 다 해가지고 예 스피커하고 본체 앰프 별도 모니터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영상하고 노래가 나오는데 자막이 나오는데 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예 이왕, 지출되는 거, 좀, 내질러가지고,
모니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일체형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덜렁들고 가가지고 뒤에 가서 혹시 구독자님들 오시면은 같이 재밌게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놀 수도 있고. 지금은 수제비를 이렇게 얼큰하게 김치 수제비를 끓였습니다, 여러분. 자, 김치 수제비 끓여가지고 점심 한 끼 때우고 이제 좀 이따 공지 올리고 저녁에 한번 실방을 해볼까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화목난로 따끈하게 피우고 반찬이라 해봐야 채나물하고 김치 수제비하고 이래 가지고 자 요거는 저희 집에 고추 이 볶은 겁니다, 여러분. 고추지를 담아놨다가 볶았는데 생각보다 아주 맛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식성이 하도 별나가지고 수제비 먹는데도 이렇게 된장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자, 날씨는 추운데 바깥의 기온이 영하 20도 가까이 오르내리는 이런 산골에 뜨끈하게 이렇게 김치 수제비를 끓여가지고 반찬이래 봐야 채나물 고추볶음 와, 역시 수제비가 맛있네. 야, 수제비가 또 이렇게 맛있는 건 또 역시. 자,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인지 몰라도 뜨끈하게 이렇게 먹는 것을 진짜 좋아합니다, 여러분. 뭐 형식이고 뭐 나발이고 이런 거 떠나서 내 입에 맞으면 되는 것이고. 요즘 따라 원래 식욕이 가을에 이렇게 좋은데 수제비 맛이 아주 끝내주네. 요즘은 수제비도 이거 자주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인데 김치 넣고 고추장 넣고 심지어는 된장도 풀고
자, 이렇게 추운 날에 아주 별미입니다. 이런 별미. 아, 정말 속이. 오늘 오전에 노래방 기계 설치하느라고 바쁘게 왔다 갔다 했는데, 수제비도 수제비지만은 이 육수에다가 끓인 이 김치가 또 맛있어요, 여러분. 한국수 한 끼고. 김치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익은 김장 김치에다가 바깥에는 마치 집이 날아갈 정도로 지금 바람이 센데, 안에는 난로를 피워놓으니까 비교적 따뜻합니다, 여러분.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자꾸만 먹고 싶네. 그래. 자, 여러분, 수제비의 재발견. 요즘 들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전에 이렇게 자주 안 해 먹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찬바람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해 먹으니까, 아,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쫄깃쫄깃한 게. 자,
자, 바깥에는 지금 지붕이 떠나갈 수 지금 난리인데. 문 꼭 걸어 놓고, 난로 피워 놓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나물도 맛있네. 이거 우리 저 포항의 박혜연님께서 주신 그 무인데, 우리 박혜연님 덕분에 아주 해나물 맛있게 먹습니다. 아주 무가 조망만 해서 그렇지 맛이 아주 끝내주네. 자, 여러분, 이 수제비 육수 내는데, 그, 어제 아래 제가 그, 태백 자유시장에서 코다리를 사왔거든요. 그 코다리 사오면서, 코다리 그 대가리를 한 30개 얻어왔는데, 코다리 머리 잘라낸 걸 갖다가, 한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넣었더니 이런 맛이 납니다, 여러분. 자, 뜨끈한 화목난로가에서 겨울의 별미 자, 여러분, 추운 때, 예, 건강 조심하시고,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영상은 여기서 맺겠습니다. 그 노래방 기계를 사다 이제 설치해 놓고 기분 좋은데 수제비 한 그릇 이렇게 끓여 먹었어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